역시 국밥의 매력은 팔팔 끓는 비주얼. 뽀얀 국물에 숨겨놨지만 숨길 수 없는 양입니다. 숟가락으로 휘저을 때마다 걸리는 소고기. 고기 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먹드레오입니다. 찬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때가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음식 설렁탕. 춘천의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메뉴는 소머리곰탕, 설렁탕, 내장탕. 저는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각자 느낌이 있겠지만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 따라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가면서 누룽지 간식으로 챙기세요. 국밥집 반찬이야 비슷하죠. 그런데 고명으로 썰어놓은 파,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반찬은 추가로 얼마든지 셀프로. 고맙습니다. 역시 국밥의 매력은 팔팔 끓는 비주얼. 뽀얀 국물에 숨겨놨지만 숨길 수 없는 양입니다. 숟가락으로 휘저을 때마다 걸리는 소고기. 고기 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도 듬뿍듬뿍 넣어주고 소금이나 후추, 기호에 맞게 넣어주면 설렁탕 먹을 준비 끝! 일단 소고기 건져서 겨자 잔뜩 푼 간장에 푹 찍어서 먹어주며 허기진 뱃속을 달래줍니다.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구조라 약간의 포근함도 느껴진다고 할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딱 점심시간만 운영하니까 잘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마솥에 진하게 우려낸 국물, 푸짐한 고기 양. 춘천의 설렁탕집이었습니다.